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40대, 60대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녀 얘기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곡 많이 어려우셔서 쉬운 곡으로 편곡된 거를 배우시는데요. 그럼 어떻게 편곡을 하는지에 대한 음악의 원리부터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을 먼저 치기 전에 이 곡의 가장 중요한 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. 그럼 중요한 음은 어떻게 아냐? 물론 첫 음이 중요한 음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는 E 플랫이 나오고 있죠? 자, 그런데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조표를 확인해야 돼요.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조성이란 키라는 뜻인데 그 조성 키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조표입니다. 조성을 나타내는 표. 거기에는 시와 미와 라가 지금 플랫이 붙어 있어요. 시미라. 네. 시미라 플랫이 붙어 있을 때는 E 플랫 메이저. 자, E 플랫이 주인공이 됩니다. 또는 C 마이너가 될수 있는데요. 자, 얘는 E 플랫이에요. 자, 무슨 말 하는 거야? 라고 어지러우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, 너무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는 E 플랫이 제일 중요하구나만 알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처음에 E 플랫이 나왔죠.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. 그 다음에 A 플랫 나오고 B 플랫이 나옵니다. 자, 제가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데 제 욕심이에요. 자, 그런데 좀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우리 주인공의 삼총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곡에 주인공은 있다. 자, E 플랫 주인공이죠. 자, 그 다음에 조연이 있습니다. 삼총사 조연이 있어요. 자, E 플랫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입니다. 1, 2, 3, 4, 4번, 네 번째, 다섯 번째. 그래서 E 플랫, 라 플랫, C 플랫. 이세 개의 음이 삼총사예요. 그래서 A 플랫이 나왔죠, 여기. 다음 또 B 플랫이 나왔어요. 이렇게 나와요. 이게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또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. 자, E 플랫이 나오죠, 여기. 자, 네 번째 음, 라 플랫, 삼총사. B 플랫, 다섯 번째 음. 다시 첫 번째 음. 첫 번째 음. 라 플랫 네 번째 음, B 플랫 때 E 플랫 첫 번째, B 플랫 다섯 번째, 오도 세븐 E 플랫으로 끝납니다. 자, 그래서 이세 개의 코드와 이세 개의 음이 굉장히 중심을 이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알아두시면 또 좋고 다른 곡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첫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음이 삼총사랑 무조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코드. 자, 모르셔도 되는데, 뜻을 모르셔도 돼요. 근데, E 플랫 음은 이거고, E 플랫 코드는 이거입니다. 라고는 알아두시면 되게 어디에서든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자, E 플랫은 미 플랫, 솔, 시 플랫이에요. 자,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, 이렇게 그냥 한번 잡아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손 모양 잡으시고, 이렇게 잡아보시면 돼요. E 플랫. 자, 플랫이 붙어서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. 하지만,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, 자, 미 플랫, 솔, 시 플랫이에요. 자, 미 플랫, 솔, 시 플랫. 시 플랫, 미 플랫, 솔, 시 플랫, 미 플랫. 자, 이게 다 E 플랫 코드예요. 그래서 쉬운 버전 편곡할 때는 이렇게 쳐요, 그냥. 근데 원곡은 어때요? 이거죠? 소리죠? 이거죠? 그렇기 때문에 옥타브로 치니까 어려우셔서 이거를 다 그냥 단음으로 바꿔놓은 게 쉬운 버전입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, 자,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걸또 들어보시면, 그냥 원곡 버전도 칠만한데? 라고 하실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 음을 옥타브니까 악보 맞다, 건반 맞다,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얘를 그냥 E 플랫 코드이기 때문에 건반만 본다면 그냥 원곡 버전도 칠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E 플랫, 솔, 시 플랫인데, 시 플랫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쵸? E 플랫, 솔 플랫, 시 플랫인데, 시 플랫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, 딴다리라라라. 이 음을 아예 외워버리면, 이 코드를 아예 외워버리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옥타브로 그냥 이렇게 치면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냐? 왼손에도 나옵니다, 그게. 자, 왼손에 미 플랫 나오고, 제가 아까 이렇게 쳤죠? 이게 원위치, 기본 위치예요. 자, 그런데 이미 플랫과 솔을 여기로 이사 가볼게요. 지금 그래서 이 플랫 코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외워버리면 이렇게 치는 거죠.
그렇게 해서 얘는 E플랫 코드라는 걸 익히셔야 돼요.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. 한국만 치면 다음곡 칠 때 또 새롭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. 하지만 이 E플랫 코드를 아 익히고 나시면 그 다음 곡을 봤을 때 이런 게 또 보이는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의미가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곡의 또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이걸 칠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가 지금 엇박이에요. 자, 쉼표가 있죠. 여기부터 시작 이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얘 치고 세 개 따는 표로 세 개 음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맞추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리듬을 알고 계시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쳐요. 아 소리랑 여기를 맞춰야지. 아 맞췄다. 여기도 맞춰야지. 네, 리듬을 알고 있으면 바로 보고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여기 소리랑 맞추지도 몰라요. 그냥 리듬으로 맞추는 거예요.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음을 봐볼게요. 자, 삼총사 중에 네 번째 음이 라플렛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플렛은 라플렛 도미플렛인데 자, 여기서는 파가 붙었어요. 네. 여기는 넘어갈게요. 일단 왜냐면 뭐 이거를 뭐 슬래시 코드로 분수 코드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쳐볼게요. 얘가 F 마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요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. 그 다음에 이거죠. 파미미레도 또 여기 9점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옥타브로 치자면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. 네, 근데 여기는 이제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드인 B 플랫 코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 플랫 코드는 이렇게 쳐요. C 플랫 레 파로 치는데 이 다섯 번째 코드는 참 특이한 게 세븐 코드로 많이 칩니다. 세븐 코드라는 거는 일곱 번째 음을 더해준다는 얘기예요. 자, 1, 2, 3, 4, 5, 6, 7. 자, 세븐은 몇이에요? 일곱 번째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쳐요. 자, 왜 이걸 많이 치냐면 자, 이렇게 치면은 뭔가 이 라플렛이 해결하고 싶잖아요. 해결하고 싶죠. 원래 1도로, 2플랫으로 얘는 해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5도 7, 그러니까 다섯 번째 코드는 7을 많이 쓴다. 여러분 물론 진짜 많은 걸 알아가시네요. 자, 그래서 보면은 이건데 자, C 플랫 레를 위로 이사 가볼게요. 그래서 얘가 지금 B 플랫 7입니다. 그렇죠? C 플랫 레 파 라 플랫 이렇게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다음 음을 보면은 이거죠. 레파시 레파 레파시 레파 여러분 분석해보세요. 자, C 플랫 레파 뭐예요? B 플랫 코드죠 얘도. 근데 레부터 시작했어요. 하고 여기서 뛰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뛰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손도 사실은 B플랫 코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음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왼손도 봐볼까요? 똑같아요. 자, 이 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걸 새롭게 보실 거예요. 높은 자리 봐, 이거 세야지, 이렇게 세야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, E플랫이네? 똑같은 음이잖아요, 그렇죠? 그냥 낮은 자리표만 바뀐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그 다음 우리 아까 했던 A플랫 그 다음에 B 플랫, C 플랫 레파, 원이치, 기본이치, 그 다음에 E 플랫, 우리 원래 쳤던 코드, 그 다음에 B 플랫, 세븐 하고 해결 나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삼총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이 코드에서. 자, 이제 코드를 설명드렸고, 자,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다시 한번 뜯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여기 이제 오프닝 부분이 이제 약간 꾸밈음처럼 되어 있죠. 여기가. 꾸미움에 이게 슬래시가 되어 있잖아요. 이건 더 짧게 치라는 얘기야. 이건데 자 빼고 쳐볼게요. 꾸미움 빼고. 자 하나씩 음이 내려오는 거예요. E 플랫 스케일로. 그렇죠? 스케일이라는 거는 음악의 음이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.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이제 여기 레 쳐야 되는 이거를 치는 건데 많은 분들도 실수하는 게 이게 이 꾸밈음을 굉장히 크게 쳐요. 그래서 이렇게
악기를 친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꾸며주는 음이에요. 말 그대로 얘가 더 중요. 그 다음에 A 플랫, 라 플랫, 도, 미 플랫, A 플랫, B 플랫 코드는 C 플랫, 레 플랫, 파. 네, 세븐이네요. 이제 보이시죠, 여러분? 그 다음에 여기서 쳐야 되는데 적으셨어요 지금. 왜냐면 음은 뭔가 틀린 다른 느낌 안 들죠. 왜냐면 악보대로 치면 여기인데 이제 A 플랫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친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렇죠. E 플랫. 그 다음 여기는 이번에 C부터 시작이죠. 똑같네요. 여기서 이제 바뀌죠. C 플랫. 그 다음에 E 플랫. 그 다음에 E 플랫으로 끝납니다.